말하 말랑아.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말랑이. 말랑이 소개. 말랑이가 유행이 끝난 한참 새로운 게 안 나왔었거든. 근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게 많이 나온 거야. 아니 신기한 게. 그래서 샀지요. 말랑이 소개. 렛츠고. 첫 번째. 이거 그거잖아. 에그 타르트. 나 원래 빵집 가면 맨날 사 먹는 애거든. 빵 디테일이 미침. 와우. 아 제일 궁금한데 이거 그지? 일단 이거 먼저 까볼게. 완친다. 오늘은 솔직하게 평가를 해볼게요. 좀 딱딱해. 이거는 10점 만점에 5점. 느낌은 별론데 디자인 일단 너무 예쁘다. 말랑이 평가원입니다 오늘. 진짜 빵 냄새 나는 기분 뭐지? 어 대박. 어, 대박. 4점. 아 1점이요. 냄새가 일단 너무 별로고 촉감도 너무 딱딱해. 기대 이하. 아니 얜 진짜 기대가 되거든? 일단 이렇게만 만져도 말랑하거든? 만져볼게요. 대박. 진짜 빵 묻어나는 것처럼 그지? 대박 완전 말랑해. 대박. 미친 촉감. 좀 느리네. 완전 말랑해. 좀 너무 느리다. 너무 커가지고 그치? 한국인들 만지기엔 적합하지 않은 듯. 10점 만점에 9점. 1점 깎은 이유가 너무 느려. 와. 샌드백이야? 여기 있을 때가 느낌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느려. 다음 칸초 짭 말랑이. 칸초 말랑이 열어볼게요. 어. 아! 겁나 귀여워. 아! 잠깐만 너무 귀엽다. 아! 오! 대박. 진짜 칸초보단 메트리얼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너무 좋아. 너무 만족스러워. 10점 만점에 10점. 귀엽고 느낌 좋고. 이번에는 딸기. 딸기 몰랑 과일 찡득이 까볼게요. 찡득이. 너무 귀여워. 완전 대박. 안 떨어져. 대박. 뭔 느낌이라 해야 되지? 도마뱀 뭔지 아나? 팔 늘어지는 도마뱀 그거. 그런 느낌. 고양이 키우는 집에 이거 고양이들 갖고 놀으라고 창문에 붙여놓으면 대박일 듯. 이런 식으로. 딸기 시점. 둘이 너무 형광구황 아니야? 얘도 까볼게요. 너무 귀여워. 다음 앙꼬가 뭐죠? 똥꼬 같은 건가? 아무튼 앙꼬 없는 붕어빵 말랑이 열어볼게요. 잠깐만 나 얘 키우고 싶어. 10점 만점에 10점 아니 100점. 어머나. 아 먹어볼까? 나 지금 먹어야지. 너무 귀엽지? 여러 마리 만져봐야지. 안 나오네. 오, 너무 귀엽다. 1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내 최애 말랑이 될 것 같아. 다음 먹을 것들이 있네요. 오레오도 있고 땅콩도 있고 칸초도 있고 따꼬야끼.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거든. 일단 먼저 이거 먼저. 계란이 터져 있어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말랑이지? 어? 가발 같아. 와 이어져 있어 이렇게. 가발 아니야? 10점 만점에 7점 드릴게요. 계란? 이런? 새우까지. 비주얼적으로는 0점인데 근데 이 면 느낌이 중독이 된다? 되게 머리 감겨주고 싶은 느낌이랄까? 오레오! 이렇게 만져도 느낌 좋은데 한번 까볼까? 잠깐만!
어, 이거 나를 잡아 삼키는데? 오! 어, 야! 10점 만점에 10점. 너무 마음에 들어, 촉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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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인데? 얘도 오레오인데, 얘는 두 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도 나. 다음! 미니 찐득인데, 이거는. 땅콩 같아, 땅콩. 귀여워. 미니 찐득인데, 칸초 같아, 칸초, 그지? 아, 에그볼이래요? 칸초 같은데, 근데. 뭐가 다른 거지?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봐? 되게 터지는 것 같아. 노른자 터트린 기분? 머랭쿠키, 머랭쿠키, 와! 뽀시락 소리도 너무 좋아. 얘는 귤. 타코야끼.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거짓말 안 치고. 비주얼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 너무 똑같아. 진짜 타코야끼인 줄 알고 먹을 것 같아. 얘는 에그 후라이, 계란 후라이. 귀여워. 아, 얘는 진짜 계란 후라이. 깨가 뿌려져 있고, 얘는 치즈가 뿌려져 있어. 치즈 맞나? 치즈? 얘는 날치알 볶음밥이야? 근데 살짝 당근이 뿌려져 있는데, 이거? 당근밥? 어, 느낌 좋다. 오, 다음! 물방울떡 아시죠? 느낌은 진짜 뭔가 물방울떡이랑 비슷한 것 같아. 먹어보진 않았지만. 느낌 좋은데? 어, 느낌 좋아. 안에 살짝 물풀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물풀 슬라임? 10점 만점에 7점. 다음은 우유 짤떡 말랑이. 너무 말랑해. 아,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말랑한 것 같아. 한번 까볼게, 유. 10점 만점에 100점. 진짜 말랑해. 대박이다. 딱 적당히 찐득하고 엄청 말랑하고 엄청 부드럽고. 어, 대박이네. 진짜 말랑해. 말랑이 따르게 할 때 괜찮겠다. 안에 들어있는 거. 모르는 거지 나? 이미 자를 생각부터 했네.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안에 뭐 들어있을지가 궁금해. 물풀도 아닌 것 같고 슬라임도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지? 이렇게 만났을 땐 진짜 부드러운 줄 알거든, 완전? 근데 그 정도까진 아닌데 완벽해. 그럼 빼고 만지는 게 더 맛있다. 응? 더 좋다. 마지막! 도넛이랑 아이스크림인데 도넛부터 열어볼게요. 어머? 어머? 물 들어있어. 10점 만점에 한 3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쁜 거는 10점. 너무 이쁜데 내 스타일 아니야. 3점. 오이요. 이거 못 세우니? 그럼 아이스크림 먹어도 어떡해? 1점. 너무 딱딱해요. 이게 슈가볼 느낌이라는데 되게 딱딱한 젤몬으로 만든 느낌? 만질 게 없어 거의. 젤몬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추천. 요요이. 잘 어울리지? 파랑파랑. 오늘은 오랜만에 말랑이 소개를 해봤는데요. 또 신기한 말랑이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말빠 말랑 빠이.